8월 21일,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입니다. 전일리 사업빌딩 4층 전일생활문화센터에서는 오는 9월 18일까지 한 달간 전일방송 대학가요제 추억의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1970년 11월부터 광주 지역 방송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방송을 송출하다가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며 1980년 11월 30일 역사 속으로 사라진 전일방송을 추억하고 5.18을 기억하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모모의 김만준, 빙빙빙 하성관, 임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등을 배출한 전일방송 대학가요제는 명실상부한 가수 등용문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을 9월 9일까지 공개 모집합니다. 시군별 인구수에 따라 총 150명 내외 인원을 2년 임기로 위촉할 계획입니다.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각종 민간 사회단체 등에서 활동한 사람으로 감사 관련 식견이 풍부한 도민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되면 도민 생활 불편 사항, 공무원 비위 행위에 대한 제보, 지역 현안 사업 개선 의견 제시, 도정 발전 사항 등을 건의하고 전남도가 실시한 시군 종합감사에 참여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최근 그린카진흥원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신분상 조치 6건, 환수 2건, 개선 14건을 확인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조사 결과 그린카진흥원은 직원 채용 서류 심사위원을 내부에서만 구성하고 합격자 24명 중 6명을 심사위원이 자의적으로 합격 처리했습니다. 근태 관리도 전반적으로 부실했으며 간부 사무실을 성희롱 부패, 갑질 제보 등 상당 공간으로 사용했습니다. 부의금 부정 중복 지급, 원장 전용 차량 사적 사용과 방만 지출도 적발됐습니다. 개물림 사고 예방 및 올바른 패티캠 문화의 정착을 위해 광주광역시가 본격적인 인프라 구축까지도 홍보를 추진합니다. 이번 인프라 구축과 홍보는 최근 반려동물로 인한 개물림 사고가 이슈가 되고 유기동물이 꾸준하게 증가하는 등 반려동물과 관련된 사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함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지난해 개물림 사고는 전국 1,566건이 발생했고 광주에서는 28건이 일어났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장흥문화원에서 오일록, 장희진, 강석홍, 강충원, 이두추 선생 등 5명의 지역 독립운동가를 선정해 포상했습니다. 오일록 선생은 1909년 전북 무주군, 경남 합천군, 경북 김천 등지에서 의병 활동을 하다 체포돼 징역 5년의 옥고를 치렀습니다. 장흥문화원은 2018년부터 물림의향 장흥역사자원 발굴조사 사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데 고삼현, 최두영, 박기평 선생 등 장흥군 출신 독립운동가 12명을 포상했습니다. 오는 21일부터 의사들이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이번 의료계 총파업엔 의료보험 수가 문제가 깔려있다는 소식입니다.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국내 의료보험 수가에 더해 의사를 늘릴 경우 불보듯 뻔해질 병원 간 출혈 경쟁에 대한 불안감이 이번 총파업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입니다. 문제는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크게 벌어져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 갈등의 뇌관인 의료보험 수가를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상 인공지능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남도일보 뉴스였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남도의 눈으로 새로운 남도를 봅니다. 남도의 창으로 더 큰 세상을 봅니다. 깊이 있는 생각으로 흔들림 없이 시대의 아침을 열어온 남도일보. 균형 잡힌 시선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올곧은 신념으로 시대를 대변하는 뉴 저널리즘. 지역민과 함께하는 참다운 뉴스 미디어. 중흥 미디어 그룹 남도일보."